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 투자자산 운용사 본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초 입문 강의라고 해서 재무관리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본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 이론 강의 부분들하고 좀 겹쳐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론 강의가 우리 교재도 그렇지만 조금 이게 심화된 내용들이 많이 이제 적혀 있기 때문에 전공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오실 수 있지만 이제 비전공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초적인 내용들 좀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 이론 강의 때 설명을 들으실 때 그래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수 있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그 교재 이제 기초 입문 관련된 부분들에서 여러분 PDF 파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동영상 관련된 부분들에서 제가 이제 자료를 이제 지금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좀 설명을 들으면서 너무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해가 안 되시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고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본강의 가서 또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재무관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제 여기 그 재무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의 어떤 특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제 보시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재무상태표라고 하죠. 회계에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유동자산하고 이제 비유동자산에 해당되는 부분들. 왼쪽에는 차변이라고 해서 자산 부분을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 유동부채,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자본해서 여기 이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합쳐가지고 이제 타인 자본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자본에 해당해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기계도 사고, 그 다음에 뭐, 건물도 사고, 뭐 자동차도 사고, 다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산이라고 읽었고, 그 다음에 투자 기간이 1년이 넘어가는 것들은 이제 비유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넘어가는 거. 그래서 기계 같은 거 하나 사면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기간이 1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동 자산. 근데 이런 이제 비유동 자산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을 어디로부터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은행으로부터 조달을 하는 경우는 이제 타인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조달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조달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달하는 부분을 타인 자본이라고 읽거든요. 근데 이제 빚으로만 할수 없기 때문에 타인자본을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채. 회사의 주인이 누구죠?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지 않습니까? 이제 주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출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네, 또 경우에 따라 증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증자. 주주로부터 투자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조달한 부분들 또는 은행이나 채권자로부터 빚으로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이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보내요. 그럼 이제 그 돈으로 기계나 건물, 자동차 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차변에 해당되는 요 자산에 해당되는 영역을 투자 활동의 결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된 이제 결과. 근데 이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서는 자본 조달 활동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타인 자본 빚으로 할 수도 있고 부채라고 하죠. 아니면 자본.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다. 크게 타인자본, 자기자본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유동자산 같은 것들 투자한다.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은 1년이다. 1년인 투자에 따른 이제 회수가 1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거는 유동. 그게 아니면 비유동. 부채도 마찬가지죠. 여기 부채. 빚인데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거는 유동.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거는 이제 비유동.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재무관리나 우리가 이제 금융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거냐, 투자 활동. 그 다음에 어떻게 조달을 할 거냐.
자금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재무관리를 공부하는데 이제 컨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드렸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서 설명드린 네. 내용 중에 여기 타인 자본하고 자기 자본의 가장 큰 차이점에 해당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채권자 은행이 있으면 돈을 이제 빌리죠. 빌려온다. 차입이라고 합니다. 그럼 차입을 한 대신에 뭘 해야 돼요?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이자 지급.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자본,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죠. 출자를 받는다. 그럼 대신 이제 주주한테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이제 배당을 지급을 하잖아요. 예. 배당은 비용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배당금 지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본 조달을 하는데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금 조달의 주체들에게 이자나 배당을 준다. 근데 이제 이 타인 자본에 해당된 부채의 가장 큰 특징은 얘는 만기가 있어요. 예. 근데 얘는 이제 만기가 없죠. 주주부 자금을 조달하는 거는. 그래서 얘는 이제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가 지나면 이제 이자에다가 뭐도 원금도 같이 상환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이제 설명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자와 배당의 가장 큰 차이점에 해당되는 거는 이자는 처음부터 약속된 이자, 요거 이제 정해진 이자를 계속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지급을 안 하면요? 거기에 따른 이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자 지급 기한 도과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난리 나잖아요. 전화오고. 심지어 나중에 그렇게 되면 이제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압류 들어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진 이자를 반드시 갚아 나가야 된다. 근데 얘는 이제 배당은 회사의 성과가 좋으면 많이 줄 수도 있고 회사의 성과가 낮으면 적게 주거나 안 줄 수도 있고 예, 그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무상태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 차변은 어떤 자산에 어느 규모로 투자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자본은 투자자금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개념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현재 가치의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지금 현재 100만 원을 가지실래요? 아니면 이제 미래에 100만 원을 가지실래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100만 원을 가지실래요? 라고 제안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걸 선택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현재, 이거 미래는 1년 후라고 할게요. 1년 후. 둘 게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금융 문맹 같은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그럼 당연히 뭘 선택할게? 현재 100만 원을 선택을 하겠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100만 원 받을 수 있지만 미래 100만 원은 그때 상황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우리나라가 막 경제 상황이 갑자기 뭐 제2의 IMF 이런 것들이 온다. 그러면 우리 약속했던 거 못 지킬 수도 있고 당초에 약속했던 그 사람이 그 당시 안 계실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여기 이제 언급이 돼 있는 것처럼 지금의 100만 원과 1년 후에 100만 원의 가치가 같을까? 이게 인플레이션인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현재 100만 원하고 미래 100만 원 중에서는 지금 현재의 가치, 100만 원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 미래는 인플레이션이 되면 100만 원의 가치가 더 떨어질 거다. 아니, 예를 들면 지금 100만 원짜리 살 수 있는 물건을 1년 후에도 100만 원 주고 살 수 있을까? 그게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100만 원을 받으면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잘하면 내가 뭘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자나 뭐 금융차익, 수익 이런 것들을 획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리가 기본적으로 현재의 100만 원을 더 선호하게 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고 하느냐. 유동성 선호 또는 시차 선호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게 이꼴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럼 이거는요. 현재 100만 원 가질래? 미래 110만 원 가질래? 1년 후에 어느 거 선택할래?
이건 약간 헷갈리는데? 헷갈린다고 하는 거는 둘 중에 어느 게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따지기가 쉽지 않다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는 사실상 가치가 동일하게 보겠다 이런 뜻하고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100만 원하고 110만 원이 같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이거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수학적 표현을 이렇게 쓰면 이 꼴의 표현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다가 10%로 나누면 1승하면 요거 이제 1년이기 때문에 1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학적으로 이 꼴이 되죠. 자, 그래서 요거 표현을 다시 이렇게 하면 넘어오면 1 플러스 10%의 1승은 이제 1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100만 원은 이제 현재 가치가 되는 거고, 자, 110만 원은 이제 미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100만 원을 지금 투자하면 1년 후에 110만 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는 뭐가 될까요? 이자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이제 현재 가치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미래 가치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 가치에다가 어떻게 1 플러스 이자율을 나눈 다음에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이자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밑에 분모에다 적을 때는 이걸 이제 할인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할인율. 예. 그리고 결국 이자율과 할인율은 같은 개념이다. 다만 어디에 위치하느냐, 미래가치를 나누는 때 쓰는 거라고 한다면 할인율이 되는 것이고, 현재가치 곱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자율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자율을 구성하는 거는 여기 언급이 되어 있는 것 중 기본적으로 이제 무위험 이자율이 있고, 그 다음에 위험 프리미엄에 해당되는 것이 존재한다. 위험 프리미엄.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위험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뭘 요구할까요? 수익, 더 큰 수익을 요구하겠죠, 상대방이. 응? 아니, 위험이 높은데 수익률도 낮아. 그럼 그걸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위험에 따른 프리미엄을 보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자율은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위험 프리미엄을 얹은 갑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국공채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왜 낮을까요? 위험 프리미엄이 없으니까 불확실성의 대가로 지급을 하는 건데,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위험이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망할 수 있나요? 안 망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자, 결론은 결국은 이제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여기 언급됩니다. 자,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하는 거는 여기 1 플러스 R로 나누는 할인율에 해당되는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할인율. 근데 할인율은 이제 어떻게, 미래 가치에다가 할인율로 나누면, 1 플러스 할인율로 나누면, 여기 1승 쓴 거는 1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2년이면 2승, 3년이면 3승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할인율로 나누면 현재 가치에 해당되는 개념이 나올 수가 있구나. 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공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있지만, 비전공생 같은 경우에는, 아,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의 1 플러스 할인율로 나눈 값,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뒤에 여러 가지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달리 표현한 부분들이, 이거를 요거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100만 원은 110만 원에 1 플러스 10%의 1승분의 이렇게 써도 되죠?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수학적으로.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현재가치 이자요소, 현재가치 이자요소, 현가계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현가계수. 그러니까 현재가치로 바꿔주는 계수다. 뭐를?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바꿔주는 계수다, 이렇게. 또는 이제 현가이자요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니까,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 현가계수, 미래가치 현가계수만 곱하면 된다. 현가계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또 언급이 되는 건 뭐냐면, 요거는 현금으로 한 번만 있는 거잖아요. 한 번만 딱, 1년 후에.
근데 여기 이제 연금의 연재 가치라고 해서 1년에 100 발생하고 2년에 100 발생하고 3년에 또 100 발생하고 세 번에 걸쳐서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각각 얘도 1 플러스 할인율. 자, 할인율을 영어로 제가 보통 이제 R이라고 쓰겠습니다. R. 아, 레이트입니다. 레이트. 그럼 여기도 1 플러스 R. 그다음에 여기도 1 플러스 R 하면 되는데 다만 연도가 2년이고 3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2승, 여기는 이제 3승 이렇게 넣으면 그게 현재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다 어떻게 다 더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다. 그렇게 더해 주면 그게 연금의 현재 가치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예. 연금의 현재 가치는 각각의 연도별로 할인율에 적용되는 승수 요걸 이제 조정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있는데 연구연금은 뭐냐면 연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돈을 나눠서 받는 거잖아요. 연속해서 받는다 이 뜻입니다. 근데 연구연금은 연속해서 받는데 계속 받는 거야. 그럼 기한이 없어. 이거는 연금이라고 원칙적으로 기한이 있는데 10년 동안 받겠다 뭐 20년 동안 얘는 없어. 연구연금은 지구가 망할 때까지 계속 받는 거야. 그럼 이제 연구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는 좀 어떻게 계산하느냐. 예, 요거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언급이 돼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때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나. 그 다음 이제 주식 가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 가치와 시장 가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주식을 투자를 했어요. 그럼 이제 1년 후에 뭐가 들어오죠? 배당금이 들어오겠죠. 그럼 2년 후에는요? 2년 후에도 배당금이 들어오겠죠? 계속 배당금이 들어오겠죠.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현금 흐름이 매년 들어오는 이제 배당금이라고 한다면 이 배당금을 어떻게 하면 돼요? 얘도 현재 가치. 얘도 현재 가치. 요거를 이제 다 합산을 하는 거야. 이렇게 쭉. 현재 가치를. 그러니까 매년 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배당금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이제 현재 가치로 바꾸면 내가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될 수 있는 총 수익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계산을 현재 가치를 쭉 계산해 보니까 이 배당금으로 예상되는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그 금액 예를 들면 이제 만 원이더라. 계산해 보니까 만 원 수학적으로. 그럼 내가 이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금액이 만 원이면 배당금을 통해서 얻게 이 배당금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이 만 원이라고 하는 현재 가치를 얻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이 주식 얼마 주고 살까? 만 원 주고 사겠지. 아, 저는 9천 원 주고 사고 싶습니다. 그렇지. 근데 9천 원 주고 사고 싶은데 문제는 이거를 팔려고 하는 사람도 이게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만 원을 버는 걸 알고 있어요. 현재 가치로. 그럼 파는 사람도 9천 원에 팔려고 하겠어요? 만 원에 팔려고 하겠지. 아니면 만 원보다 비싸게 팔려고 한다든지. 그럼 이게 서로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거래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도 만 원까지는 내가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사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만 원까지는 주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만 원에서 접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균형 가격, 내재 가치, 적정 가격, 이론 가격인 거다. 예.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식 가치는 어떻게 평가한다? 이 주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뭡니까? 배당금. 이 배당금의 현재 가치의 합계를 가지고 주식의 가치를 계산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재무관리나 금융상품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주식의 적정 가격, 이론 가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식을 내가 이제 이걸 만 원짜리 가치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내재 가치가 균형 가격이 만 원이라고 했을 때 만 원에 살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게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경제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내재 가치가 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 가지 뭐 테마가 있나 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거 사면 뭐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게 성장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내재 가치가 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사고자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면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그 원래의 가치보다 더 비싸게 팔 수가 있죠. 그렇죠? 수요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그러면 그때 이제 이루어지는 가격, 그게 이제 실제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시장 가격. 그게 시장 가격인 거예요.
예, 수요 공급 측면에서 말씀. 그래서 그 금액이 예를 들면 뭐 3만 원, 10만 원인데, 아, 예를 들면 이제 만 원짜리 주식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건 12,000원이다. 근데 막 사고 작은 사람이 많아. 그러면 이게 12,000원, 13,000원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균형 가격과 시장 가격은 이제 괴리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의 어떤 가치를 평가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내재 가치라고 하는 적정 가격, 이론 가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활용을 좀 하시는 거다. 근데 그게 이제 실제 거래되는 가격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정확한 어떤 내재 가치, 주식의 가치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래서 미래의 주당 배당금이 매년 일정하고 계속적으로 지급된다. 계속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영구적으로 평생 지급이 된다. 평생 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에 해당되는 부분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계산하는 산식이 뭐냐면, 예, 연구연금의 현재 가치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계산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 밑에 나오고, 이게 이제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때 배우는 거예요. 예. 무한 등비급수. 기억나시나요? 요새는 안 하시나? 예, 저 때는 이제 무한 등비급수 했는데, 저도 문과입니다. 저도 이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예, 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는데, 이과도 아니고 문이과 공통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 때는. 예. 그래서 이 공식에 대한 설명을 또 해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무한등비급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 연구연금에 해당되는 것들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하니 기본적으로 이 경우에는 매년 배당금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한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100원 뭐 또는 이제 100원 계속 100원씩 이렇게 언제까지 지구 망할 때까지 100원씩 배당을 받는다. 근데 이거 왜 영구적입니까? 이 기업이 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식은 만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가정하는 극단적으로. 자, 그렇게 하면 무성장 모형 매년 일정하다. 100원이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식 가치, 내재 가치는.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 주식의 가치는 P0가 주식의 가격이에요. 가치. 배당액은 100원에 할인율. 할인율 아까 설명드렸죠? 이자율에 해당되는 개념. 여기 할인율로 나눠요. 할인율.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할인율이 10%라고 가정을 하면 내재 가치가 얼마가 되는 거죠? 1,000원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할인율은 이제 주어지는 거니까 결국 할인율이라고 하는 이제 이자율 개념 하고 이제 주식의 내재 가치 가격 얘는 서로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이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아, 결국 이 모형이 다르면 이 모형 맞습니까? 그거는 일단 오해로.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모든 재무관리 교재에 다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사항 설명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의 개념을. 그래서 주식의 내재가치는 매년 받는 배당, 매년 받는 배당액에다가 할인율로 나눠서 계산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주식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고, 이거는 주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이제 금융상품이라든지 부동산도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상품, 우리가 이제 투자 대상이 되는 상품 자산은 매년 받게 되는 배당액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매년 받게 되는 현금 흐름에 한일로 나누는 금액으로 주식의 가치 또는 이제 상품의 가치를 평가를 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매년 받는 배당, 매년 받는 현금 흐름에 한일로 나누는 갑시다. 근데 이게 무성장 모형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여기 이제 배당금이 매년 일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기업이 보통 성장하다 보면, 기업이 성장하다 보면, 배당금이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가, 인플레이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만일에 이제 그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성장을 한다고 하면, 일정한 비율로 성장을 한다. 그거 이제 성장 비율을 이제 G. G는 왜 그로스 레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성장률, 그로스 레이트. 성장한다고 하면, 그때 어떤 가치평가 모형은 어떻게 될 거냐. 가치평가 모형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여기 있는 가치는, 여기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내재 가치는 이제 P0. 배당액인데, 배당액이 100원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얼마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110원이 됐다. 10% 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0% 성장을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였어요? 110원이 아니라 121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10% 또 성장을 하면 여기 뭐 132원, 뭐 133원, 뭐 얼마 얼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예. 그렇죠? 133원 이렇게 나오나? 계속 오른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는 할인율을 밑에 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뭘 빼느냐? 성장률을 빼요. 성장률. 성장률. 그래서 만약에 할인율이 여기서 이제 15%고 성장률이 10%다. 그럼 이렇게 빼는 거고. 그럼 중요한 건 D1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시점에? 1년 후 시점에 배당액이에요. 왜냐하면 2년 후 시점에 배당액도 있고 3년 후 시점에 배당액이 있는데 반드시 이거는 1년 후 배당액을 써서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어떤 경우? 성장을 할 때, 뭐가 배당금 이렇게 쭉 성장을 할 때 적용된다. 이제 보통 성장률은 유보율에다가 재투자 수익률을 곱하는데 요것도 나중에 뒤에 우리 이론 과정에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때 또 자세히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런 공식이 있구나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네,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NPV법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투자 자산에 대한 분석 기법이거든요. 수년재가치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의 가치를 따지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를 하죠? 이 투자의 가치는 어떻게, 투자를 했을 때 매년 얻게 되는 이제 현금을 캐시플로우라고 할게요. 캐시플로우. 그럼 이 투자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방금 배웠던 개념을 이용해서, 자, 3, 4. 5는 캐시플로우는 1은 1 플러스 R의 1승. 자, 두 번째 캐시플로우는 1 플러스 R의 제곱. 1 플러스 R의 3승. 1 플러스 R의 4승. 이렇게 해서 계산한 현재 가치 합이 결국 뭐가 되겠냐? 그 투자의 가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투자를 통해서 이 정도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금액에 맞는 금액을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내가 이 투자를 해서 내가 10억 벌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투자 금액을 얼마? 최소한 10억 정도까지 잡을 수 있다는 거지. 내가 12억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을 거야. 12억으로 투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걸 또 이 투자를 통해 10억을 벌 수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 금액보다 작은 금액을 투자할 수는 있겠죠? 10억보다 작은 금액. 그래서 NPV법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계산한 값이 예를 들면 10억이에요. 근데 당초 내가 투자를 했을 때 투자 금액이 8억이다. 마이너스 8억. 그러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8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마이너스 8억이라고 하는 부분. 마이너스 8억이 이게 뭐예요? 결국 돈이 나가는 거죠? 이건 현금 유출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현금 유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10억도 예, 8억도 다 뭐예요? 다 현재 가치 개념이잖아요. PV라고 쓰겠습니다. Present Value. 현재 가치. 그럼 여기서는 내가 얼마 벌어? 8억 투자를 해서 10억 버는 거니까 2억에 해당되는 금액이 남잖아요. 이게 이익이죠? 요거를 뭐라? NPV라고 하는 거다. NPV.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가치, 현재 가치를 빼서 계산하는 부분들. 그럼 이거는 플러스가 되면 좋은 거죠.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나쁜 거죠. 그쵸? 그래서 NPV가 0보다 크다. 예, 요거를 이제 요렇게, 요거를 조정을 한 거를 이제 NPV. 영어로 Net Present Value. 예. Present Value. 현재 가치로 이렇게 계산했더니 네팅 되는 금액이 요 금액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들이 나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NPV법. 여기서 할인할 때도 R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뭐예요? 할인율. 이 할인율은 여기서는 이제 자본비용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은 할인율, 이자율과 다 유사한 개념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자, 여기 NPV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내부 수익률은 조금 예, 차이가 있는 개념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내가 10억을 지금 투자했어요. 근데 1년 후에 예를 들면 12.1억 이렇게 나온다고 할게요. 12.1억인가?
12.15.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게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 되겠죠? 12.1억에, 자, 할인율이 1 플러스, 지금 10%라고 가정할게요. 자, 1승을 하면 이건 얼마 돼? 11억,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현재 가치가? 그럼 얘도 이제 현재 가치고, 얘도 이제 현재 가치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NPV법에 따르면 10억 투자해서 11억 버는 거니까 NPV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NPV는 1이죠. 그럼 플러스잖아요. 그럼 투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투자 좋은 거죠. 근데 얘를 뭘로 계산하느냐? 이게 이제 내부순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산하는데 내부순이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자, 10억을 투자해서 12.1억을 얻었어요. 그럼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21%가 21%. 10억 투자해서 12.1억을 얻었으니까 21%가 되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수익률이다. 내부 수익률. 그럼 내부 수익률은 여기 있는 10%에 대한 아까 전에 할인율, 자본 비용, 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자본 비용보다 큽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부 수익률이 자본 비용보다 크면 그때는 이제 NPV가 무조건 0보다 크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자본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NPV도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선택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의 개념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투자한 금액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금액의 어떤 수익률. 지금보다 나중에 얻게 되는 돈, 이거 비교를 해서 10억 투자했는데 100억 투자했는데 121억 얻었어? 자,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가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00억 투자해서 121억 얻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21% 돈 버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예. 자,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수익성 지수법은 뭐냐면, 자, 방금 공부했던 내용 중에 여기서는 이제 8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자, 8억 투자하면 현재 가치로, 자, 플러스 10억. 이렇게 이제 현금 유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를 계산을 하면 8억하고 10억이니까 2억 NPV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10억이죠? 현금 유출의 현재가 8억이죠? 그럼 PI라고 하면 10억 나누기 8억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이게 아마 1.25 이렇게 될 건데, 자, 1.25가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현금 유출보다 현금 유입이 더 많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 NPV가 어떻게 되는 거죠? NPV가 무조건 0보다 크다. NPV가 0보다 크면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NPV가 0보다 큰 거를 이제 투자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투자는 좋을 때는 보통 NPV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 할인율 자본비용보다 크고, 그 다음에 PI 지수로 따지면 1보다 큰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부터는 잠시 좀 쉬었다가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